조계종의 오랜 노력 끝에 환수한 은혜사 운부암 지장시황도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으로 이운돼 더 많은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심 사찰이지만 문화재 보유 사찰로 수행 환경 조성과 포교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노력으로 환수한 은혜사 운부암 원통전 지장시황도를 이제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도난됐다 되찾은 성보의 환희를 더 많은 대중과 나누고 도심 사찰의 수행 환경과 포교 기반을 더욱 굳히기 위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은혜사 말사인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 이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은혜사 운부암 지장시황도 이운 법회를 봉행하고 포교와 수행 환경 보존에 매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시황님이 지장 시황님이 불광사까지 오기까지의 감동과 드라마는 그 마음은 정말로 느껴야 되고 시절 인연과 원력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사 운부암 지장 시황도는 2016년 한 경매사에 출품돼 도난이 확인됐으며 종단의 노력으로 환수해 올해 5월 은혜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와 회주 돈명 대종사의 원력으로 교구 종회를 거쳐 올해 10월 13일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으로 이운 봉환됐습니다. 은혜사 3, 4분기 교구 종회에서 불광사 소유권 이전 결의를 통해 9월 4일 총무원에서 은혜사 말사 불광사 소유권 이전을 승인하였습니다. 운부암 지장 시황도는 가로 128cm, 세로 127cm로 1747년 조성됐으며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협시인 도명존자, 무독귀향을 비롯해 육광보살, 시황, 판관 등 다양한 권속이 표현됐습니다. 적어도 한 수십 년은 아마 도굴꾼에 의해 가지고 아마 얻은 곳에서 아마 숨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완연한 가을 기운을 듬뿍 받아서 저희 본말사 모든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오늘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은혜사 운부암 지장 시황도를 봉환한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도심 사찰의 전통을 더하며 수행 환경을 보존하고 본말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